뉴욕 프라미스 교회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의 국민적 관심을 끄는 매개체로 축구 선교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북중미의 섬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친선 경기를 가졌는데요. 구TV 뉴욕지사 김은규 PD가 취재했습니다. 축구를 활용한 선교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뉴욕 프라미스 교회가 지난 7월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 크리스토발과 제2의 도시 산티아고 경기장에서 각각 친선 경기를 치렀습니다. 당일 경기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만여 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며 예수사랑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축구 경기에 입장 시 뉴욕 프라미스 성도들이 일부씩을 모아 정성껏 마련한 간식과 예수님의 생애를 알기 쉽게 표현한 만화 성경 등으로 만든 선물 꾸러미를 나누어 줬습니다. 또한 도미니카 공화국과 한국의 국기로 만든 스티커를 붙여주며 경기를 보러 온 아이들 모두가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라미스 교회 허연행 담임 목사의 기도 후 축구 경기가 시작되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전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Se pasa un momento agradable compartiendo entre hermanos en Cristo y disfrutando del buen fútbol. Acepto mi Señor Jesucristo como mi Salvador y me gustó el partido. 한편 지난 2011년 뉴욕 프라미스 교회 선교팀은 할렐루야 프로축구팀과 함께 중미의 니카라과, 엘살바돌, 과테말라, 혼두라스 4개국을 시작으로 2013년에 콜롬비아를 포함한 4개국 9개 경기장에서 또 2017년에는 아프리카의 이슬람권인 잔지바와 탄자니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축구 선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축구 선교를 통해서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에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교육자들이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축구 선교가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들에게 스포츠와 문화를 통한 세계 선교로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프라미스 교회의 축구 선교를 통해 올해도 수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께 돌아오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포츠 선교를 통한 예수의 사랑 전파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산티아고에서 구TV 뉴스 김은교입니다.